네, 두께 가출을 잘했습니다. 익혀치기 정확합니다. 득점. 19대 14. 보통 저런 공에서 두께 조금 얇게 공략하게 되면은 1족구가 2족구를 향해서 가는 방향이거든요. 네네. 그걸 조심해야 되는 공 처리 잘했고요. 자, 이번에는 긴 쪽으로 갑니다. 포쿠션 방향 좋아요. 추가 득점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김준태 선수를 압박하고 있는 김주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준태 선수를 이런 형태로 경기를 끌어가야 좋은 결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상위 랭커 선수들을 상대할 때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할 예.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게 이제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네네. 예. 그만큼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살려주는 확률을 많이 높여줘야 돼요. 그렇죠. 뒤돌리기 득점 성공하고 있는 김주영 선수입니다. 자, 끌어서 가죠. 자, 잘 끌었습니다. 자, 여기서 회전이 회전 살아있고요. 충분합니다. 득점. 어느새 두점 차. 추격을 시작해 보고 있는 김주영 선수입니다.